안녕하세요. 핑크봉공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주도 여행 두 번째 이야기예요. 네 번째 날 아침 만장굴에 가고 왔어요. 만장굴 가고 있어요. 만장굴.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죠. 먼저 홍보관에 들려 만장굴에 대해 공부하고 갑니다. 여기 입장료는 무척 저렴했는데요. 다들 무료고 저만 2,000원 냈어요. 내부 온도가 13도래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날 외부는 36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였는데 만장굴 안쪽은 13도로 서늘했어요. 여기 방문하실 때는 얇은 겉옷은 필수로 꼭 챙겨가세요. 만장굴 끝까지 가려면 거리가 약 1k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꽤 머니까 힘드시면 중간에 돌아오는 것도 좋아요. 끝으로 들어갈수록 길도 험해지는 데다가 동굴 안에는 전화도 안 터져요. 오전 관광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다음 찾아갈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해장국집에 갔어요. 소고기 해장국하고 내장탕이었는데 맛이 깔끔하더라고요. 이오테오 해변. 식사 후에는 이오테오 해변에 갔어요. 제주도에 정착한 지인이 추천해줘서 몇 년 전에 처음 가본 곳인데요. 여기 정말 좋아요. 물에도 하얗고 곱고 물도 완만한 깊이라 아이들과 놀기 좋아요. 주차장도 있고 씻을 곳도 있어요. 파라솔은 역시 유료고요. 저희는 뒤쪽 나무 아래 벤치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저녁에는 서귀포 켄싱턴 리조트 구경하러 갔어요. 투숙한 건 아니고 구경만 했답니다. 다시 중문으로 돌아와서 고등어구이 정식과 해물뚝배기로 저녁을 합니다. 맛집을 검색해서 갔는데 성공했어요. 색달 식당이란 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젯밤에 갔던 켄싱턴 리조트에 또 구경하러 갔어요. 사실은 여기서 조식을 먹을까 했었는데 아빠가 비싸다고 반대하셨어요. 바닷가 우체국. 아이들은 소원을 적어서 엽서도 보냈어요. 열심히 소원을 적어서 느린 우체통에 쏙. 사랑이 소원은 무엇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 경치가 정말 좋죠. 옆에는 계곡도 있어요. 드라마 촬영지였다고 하네요. 사랑이는 왜 저러는 걸까요? 드라이브로 표선 쪽에 갔어요. 점심은 햄버거. 표선 롯데리아 추천해요.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경치가 좋아서 앉아있다가 왔어요. 퍼시픽 랜드로 갈 겁니다. 색달동이 있대요. 저녁엔 퍼시픽 랜드에 가서 멋진 쇼를 구경했어요. 물개 쇼, 돌고래 쇼, 원숭이 쇼 등등 볼만해요. 아이들이 넋을 놓고 보더라고요.
제주도에는 다른 아쿠아 테마파크도 있는데 입장료도 비싸고 반나절은 되는 코스라 여기가 가볍게 보는 코스로 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저녁엔 숙소 옆 롯데호텔 정원 구경. 투숙객인 척 돌아다녔어요. 저희는 바로 옆에 한국 콘도에 묵었어요. 아, 역시 비싼 호텔이 좋구나. 이제 자러 가자. 마지막 날 첫 행선지는 브릭 캠퍼스. 애들 때문에 검색해서 간 거였는데 저도 재밌었어요. 레고 좋아하는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전시품도 볼만하고 나중에 블럭 만드는 곳도 있어요. 장난감 같은 레고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레고 조형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맥킨토시의 컴퓨터는 실제로 작동도 돼요. 여행이 좋긴 정말 좋아요. 이번 여행 다녀와서 가온이가 정말 착해졌어요. 같이 가, 사랑아. 2000 월드컵을 재현해 놓은 브릭이에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경기를 했고 우리가 2대1로 이겼죠.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기억나시나요? 그때 감동이 다시 생각나서 뭉클하더라고요. 레고 만들기 공간도 있어요. 잘 만들어서 내면 전시도 해준답니다. 제주도 마지막 식사는 공항 근처 맛집. 갈치회, 고등어회, 고등어구이, 해물뚝배기 등이 세트로 나오는 메뉴를 시켜서 마지막 만찬을 아주 맛있게 즐겼습니다. 오, 맛있겠죠. 먹고 싶다. 고등어회, 고등어회. 반짝반짝 갈치회. 여기 갈치 통구이도 유명한데 저희가 시킨 세트 메뉴에는 없어서 옆집 거 구경했어요. 아, 여기 고등어찜도 세트에 있어요. 진짜 이 세트 알차죠. 가격은 좀 있긴 한데 진짜 강추하고 싶은 식당이에요. 여기 이영재 언니 맛집이래요. 동문시장 주차는 공영주차장에 있어요. 1시간에 800원이래요 알았어, 까줄게. 신경질 내지 마. 사랑아, 가자. 마지막으로 장도 보고 선물도 사려고 동문시장에 들렸어요. 동문시장이 제주 5일장보다 더 저렴하고 잘 돼 있어요. 근처 공영주차장도 저렴합니다. 선어회가 한 팩에 10,000원부터 있었는데요. 요거 사다가 숙소에서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나 오늘은 떠나는 날이네요. 저희는 여기서 흑돼지하고 주변에 선물할 기념품들 몇 가지 사갔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여행 끝. 이제 집에 가요. 여행 끝. 이렇게 5박 6일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주 여행이 끝났어요. 즐거웠던 여행이라 돌아오는 길이 많이 아쉬웠어요. 금방 다시 돌아갈 고향 같은 제주였네요.